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에 따라 강원도가 차기 대선 주자들이 채택할 공약 챙기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강원도 공약은 8개.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4개의 공약이 이행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강원도가 차기 대선 지역 공약 준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작업을 시작해 대략적인 방향을 최문순 도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시군과 회의를 이미 마치고 오는 13일까지 지역별 공약도 챙길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구상하는 대선 공약의 큰 줄기는 7개 분야입니다. 정치 행정 제도 개선, 규제 개혁, 평화 생명 벨트, 북방 경제 인프라, SOC 구축, 미래 성장 동력, 경제 산업 분야 등입니다. 특히 평화 생명 벨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접경지 국제 관광지대와 고성 통일 경제 특구 조성, 철원 평화 산업 단지 조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 전초 기지로서의 강원도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갈지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극지연구소 분원, 제2 쇄빙선 모항, 기상조절연구센터, 정부출연연구소 분원 유치 등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공약 핵심 과제를 2월 말까지 확정해 각 정당 정책위원회와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